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리랑데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지원 씨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아마 한 번도 못 가봤을 것 같은 그런 장소를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지원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가 한국이 맞나요? 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장소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뿅뿅! 날씨가 아주 봄이 아니라 여름이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진짜 그 배꼽 뒤에 미니스커트 입을 뻔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지. 또 꼬꾸겨 나왔던 사람 다 쓰러지면 어떡해. 지연이가 고향이 양강도라 그랬잖아. 네, 양강도 해산이면 추운 데인데. 그쵸. 아마도 이날 쓰면 최소 한 7월달? 7월달쯤 돼야. 네, 7월달이 이 날씨죠. 근데 양강도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뜨거워도 이렇게 여기처럼 습기가. 네, 한국은 습기가 많으니까 불쾌지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네. 난 불쾌지수란 말, 이런 말 북한에 있을 땐 못 들어봤거든. 아,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날씨 알려주고 이럴 때 네. 오늘의 날씨입니다. 뭐 북동풍, 뭐 북서풍이 어디서 불고 이런 것만 알려주지. 남동풍이 어디서 불고 파도는 2m 높이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 네, 불쾌지수는 높든지 말든지 걔네가 상관이나 하니. 북한에서 상속자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며. 아, 진짜 이민호 대인기자죠. 아, 진짜 저는 이민호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잘생겼어요. 그냥 일반인들 한 몇만 명 속에 걸어가도 표시 나갔더라고, 보니까. 아... 나도 모르게 막, 네.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아, 근데 또 징그럽다. 오빠 팬이야! 이러면서. 나 오빠 보고 탈북했어! 이러면서. 거짓말이지, 뭐. 난 성수만 보고 탈북했는데. 아, 정말요? 얼마면 돼? 하는 거기에 반해가지고. 얼마면 돼? 가을 동화 보고 반해가지고. 평화, 넌 여기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너 여기 없어. 솔직히. 백당 갔나, 새끼. 그것도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지, 뭐. 아이들이 백당 놈에 갔나, 새끼기나, 뭐. 애들이 해봤자, 뭐야, 미물 같은 거. 아. 아님이 같은 거. 아, 맞아요. 미시리 같은 거. 없어. 그게 뭐 여기가, 뭐. 거기 함경북도에 비하면. 함경북도 가니까, 뭐, 어떻게, 뭐, 배를 뽑아가지고, 목도리 감아준다길고. 네, 맞아요. 혓바닥을 뽑아서 신발가창을 한다더니. 파리채 만든다길더라, 나보고. 아, 정말요? 너 이거, 뭐? 혓바닥이 혁명화가 덜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파리채 만들어줄까? 아니, 한참을 이해했어. 순간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이해해보니까, 아, 내 혓바닥을 빼. 저희 사촌 언니네가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뭘 봤냐면, 강호 형제.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눈물 나는 이게 슬픈 그런 장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 열어놓고 막 보는데 딱 슬픈 장면에서 딱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니랑 할머니랑 막 울면서 이러고 눈물 닦고 있는데 창문에서 보안원 있잖아요. 다음부 없어. 어떡해. 다음부 없어 이러더래요. 어떡하네. 올라가지고 알판을 막 뽑아서 배 안에 넣었대요. 오, 야야야, 나 심장이 지금 막 너가 내려 줄줄 깜짝 놀랐어. 설마. 설마 언니 여기가 여기가 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러면서. 아, 그 천국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씨야, 지원아 마스크 써. 네.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차 타고 쭉 가서 네. 거기서 우리가 커피 먹고 그다음에 거기 나갈 거야. 아, 너무 좋다. 거기 이제 막 꽃밭이랑 엄청 많아. 아, 너무 기대돼요, 언니. 진짜.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이게 공원이거든. 네. 그럼 이제 거기가 뭐가 있냐면 모이라고 보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잖아. 네. 거기 이렇게 차들이 다니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막았어. 원래 우리가 거기 위로 넘어오거든. 근데 가끔 막아. 거기 북한에서 거기다 탁탁 들이잖아. 서울시 물에 잠겨. 팔자땀이 다 터져 나가는 거거든. 근데 댐이 얼마나 크냐면 자전거 타러 이제 여름에 많이 와. 우리가 한번 자전거 여행도 와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와. 아, 너무 이쁘겠다. 그러게요. 아, 와, 진짜 성찬이네. 밖으로 너무 크다. 4, 6, 8, 10, 11, 13, 14, 15.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이거 밖으로 빨리. 와. 장수 밖으로. 이현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씩 얹어서 네. 비비면 돼. 아, 비벼서 먹는 거예요? 비벼서 먹는 거.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건 시금치야, 보니까. 아, 정말요? 아까 지훈이가 저거 여기 났어요. 너 가져가. 시금, 아, 맞네. 이거 시금치고, 네. 여기가 참나물 같기도 하고. 섭섭하네. 섭섭. 순간 섭섭해, 이거는. 뭘 또 먹을 것 같아, 저는 또. 맛있겠다.
밥 아침밥 안 먹고 오기 잘했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 이씨야. 짠. 야, 너 진짜 기술적으로 찍는다. 야, 너무 이쁘다. 이제 간이 딱 맞다. 아, 정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이거는 무슨 장국 같은데. 두부 넣은 것 같아요. 대박. 청국장인가 봐. 그래요? 어, 그 썩장? 썩장 냄새 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고향의 맛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그럼 지금 잡채를 먹어봐야지. 뜨거. 뜨겁지? 네. 조심해서 먹어야지. 어, 너무 많이 떴는데? 거꾸로, 이거 거꾸로 들었어. 계란이 자꾸 쩍쩍 미끄러가지고 떨어져요. 오, 잡채 진짜 맛있다.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건강해지는 맛이네. 네. 어우,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이 고기 대박. 너무 담백하다.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어봐야 돼. 맛있어. 그거 짜지 않을 거야. 나. 맛있어, 그거. 아, 안 떨어지겠네. 응, 됐다, 떨어졌다. 바로 얹어서. 어때? 비려? 일단 드셔보세요. 맛있어? 일단 드셔보세요. 그럼 맛있구나. 너무 맛있어요. 어, 내가 여기 먹어봤거든. 이게 안 짜지? 네. 진짜 맛있어. 그냥 고기를 센 걸 다 먹어도 밥 안 먹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부드럽다. 그쵸? 너무 맛있죠? 엄청 눈부셔. 눈 이렇게 까마요, 언니. 그러니까 눈 껍데기를 한번 벗겼잖아. 네. 눈이 이게 무슨 헬기설이야? 사람도 어떤 배경에 앉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시작? 네. 너무 세련됐어요. 이야, 무슨 또 세련이야, 세련은. 아, 진짜 너무 세련됐어요. 그런 거 없어. 아, 이거 여자들끼리 팔 이렇게 끼고 가면. 여기선 이거 안 해. 근데 북한은 이거 손 많이 잡거든. 네, 이렇게.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이렇게 다녔다. 네. 근데 여기 와서 손 잡으니까, 이렇게 손 잡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여기 손 잡으면 이상하게 본다. 그래서 네. 야, 우리 북한에선 여자들. 자, 북한 길 간다, 지연아. 북한 길이야, 이거. 헐. 어? 양하고 예산이 다시 왔지? 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진짜. 내가 너 뭐고 뭐라 그래? 내가 충격을 준다 그러지, 한턴. 자, 북한에 들어러 왔습니다. 이게 엄청 예쁜 것이죠? 내가 아까 길잔톤 기대하지 말라고. 이거 어디, 저게 누구야? 지연이네 앞에 텃밭 아닌가, 여기?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앞에 농장처럼 생겼네. 여기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조 자강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북한 길 치고 너무 예쁜 거. 지원동무 여기를 가면 이민반 사단 나오는 거 하나요? 이게 협동농장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설마 남세 협동농장은 아니죠? 아, 맞아요. 남세 협동농장이고 여기서 그저 무 생산량이. 북악산이 서산한 바다 달밤이라 모두 나와 춤추다. 춤을 추세 하트룸이 부릅니다. 둥실이 둥실이 춤을
이렇게 생긴 거 비싸다? 맞아요. 못생겼지? 근데 이런 게 비싼 거야. 이런 소나무. 너무 멋있다. 그지, 요거? 이게 지금 바람 방향대로 가지가 뻗은 거거든. 네. 가지가 많은 쪽이 남향이라는 거야. 남쪽. 그쵸, 저희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치. 네. 그래가지고 저거 보면 방향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길이를 쓸 때. 또 나무를 잘랐을 때도, 이게 남쪽이면 이게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나이테. 네, 그게 좀 더 이렇게 넓게 잡힌대요. 그래서 그걸 동서남북을 알 수 있대요. 나무 자른 거 보고서도. 여기가 만경대 고향지. 어, 맞아. 저는 북한에서 평양 같은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 그래서 만경대 고향집도 그냥 TV나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못 가봤거든. 그랬구나.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 하는 걸로. 네. 별거 아니야, 이게. 그럼 한번 끌어봅시다. 네? 어? 이거를? 이거 북한에 있는 구루마랑 닮은? 닮았죠. 어머머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끌어요. 들어가서? 네, 이렇게. 여기 막 타잖아, 사람들이. 맞아요. 야. 내가 끌어줘야지, 지원이를. 아니, 언니가 타봐요. 타봐. 아니야, 난 싫어. 난 무서워. 무서워. 이거 한번 타봐. 아니 타봐. 저기. 아니 무서워. 나 아니 나 진짜 무서워. 저기 저기까지 갔다. 아 왜 그래? 어 나 이거 무서워. 야 이거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타니? 엄마 나 이런 거 안 타봤다고. 어떻게 중간에 앞에서. 어머. 어? 야 무서워 지금. 야야야 나 무거워. 이게 구루마 나무가. 어머어머. 어때요? 구루마 타보니까? 우와. 야. 다시 주차. 잠시만요. 다시 주차. 야 이거 나 어렸을 때 야 밖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 어렸을 때 타던 건데. 돼요. 어? 내리셔도 돼요. 이제 내려? 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야 이거 어렸을 때는 야 근데 야 이거 바퀴는 너무 좋다 야. 그러니까요. 아주 북한 바퀴는 새 바퀴인데. 그러니까요. 응. 삐거덕 소리 나면서. 삐거. 굴려당 이러면서. 그걸 끌어보니까 어떠니 그 느낌이야? 아, 너무 가볍고 잘 나가요. 베어링이 너무 좋아. 와 야 이거 완전 기름칠 정말 잘 됐다. 그러니까요. 베어링 너무 좋아요. 이게 북한에서 끌던 거하고 다르네. 완전 그쵸. 부드럽네. 이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여기 이렇게 끌면서 내려오잖아 이렇게. 네. 맞지? 대부분 여기에 판자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넣어요. 그래서 앞으로 끌게 되면 사람이 힘드니까 뒤로 이렇게 제치면서 당기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면 얘가 판자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들면 한 이 정도에서 땅바닥이 끌려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여기서 그냥 걸고 오는구나. 네 이렇게 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몸 쪽으로 당기면서 또 얼리막 같은 데는 이렇게 당기고 나 진짜 구루마다 엄청 많이 끌어봤어요. 난 무섭다. 근데 타보니까 얘가 베어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네. 부드러워. 너무 잘 나가요. 난 이게 장식품인 줄 알았더니 사장님이 쓰는 거구나 보니까. 기름칠해놓은 거 보니까. 에? 나 이거 꽃 봐봐. 나 이런 작은 꽃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제일 활짝했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언니 그 북한에서 들국화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런 작은 꽃 진짜 좋아해. 북한의 그 들국화에 대한 시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서학교 3학년? 그때 배우는 거라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들국화 시 있었던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들국화 맞아. 노래는 기억나. 근데 그 들국화 시 있잖아요. 요즘 또 그 들국화 시를 에어버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거를 가을이 되면 시를 막 몇 킬로씩 받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산에 가서 막 그거 뜯고 진짜 너무 고생이에요. 진짜 새열기도 내라 뭐 진짜 매도지도 뜯어다 내라 들쭉도 내라 진짜 너무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도대체 뭔 놈이 내라는 게 그리도 많은지. 우리 때 내라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심지어 들국화씨를 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때도 그랬어. 아 정말요? 들국화씨 내라 그러지 않고 달맞이 꽃. 엄마 이거 꽃이야. 아 진짜 야! 지연아 저기 가 너 저기 가. 자 이제 털어줄게 언니가. 네. 아 너무 예뻐. 야 이거 무슨 웨딩 촬영하는 거 같아. 자. 야, 너 이런 언니 없다 세상에. 아 그러니까요. 아 저 너무 많이 잡았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거를 빨리 털어주는 것도 좋긴 해요. 아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왜 눈도. 야. 누구한테 인사 안 하겠네. 아이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요.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야, 야, 깜짝. 난 내가 놀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아, 여기 와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이쁜 줄 아니, 여기? 헐, 이거 진짜. 이거 울타리 맞아? 아, 근데 우리 집 울타리보단 더 좋아요. 아, 그래? 네, 이게 어.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는 게 어딨어. 완전. 어, 두꺼워? 네, 완전 얇은 걸로 하는데. 와, 이거. 어? 이거 가져다 떼면 엄청 많이. 울타리가 마음에 들었어. 야, 요거 너 코따지 풀 기억나니, 요거? 아, 이거 요거 그. 코따지 풀. 맞아요. 응. 그, 코따지 풀이랑 얘기해도? 이게 토끼 사탕. 아, 그래? 네. 우리 저기 평안도에서는 코딱지 풀이라 그랬나? 코따지 풀이라 그랬나? 코딱지 풀이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아, 노란 거예요. 미안. 풀을 잘 몰라. 제가 토끼를 많이 길러가지고. 응. 뭐를 이렇게 막 열심히 따니? 어머나! 민들레다! 민들레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찢으라? 네, 이렇게 반으로 찢는 거예요. 이렇게 짜라라. 엄마. 됐어요, 됐어요. 됐어? 네. 됐어. 요거를 언니 팔 이렇게 해요. 오른쪽. 왼쪽이네. 이렇게 이거를 북한에서 우정 팔찌. 근데 우리, 금방 끊어질 것 네. 같은데. 우리 여기 몇 발짝 걸어가면 우정 끊어지는 거야? 아니요. 우리 우정은 영원한 거. 아니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풀일 뿐. 엄마 이쁘다. 저도요. 이야. 아, 내 거 더 크다. 그러네. 얘가 더 크네. 네. 우와. 이렇게 언니. 여기. 자, 언니가 내 손 잡아줘요. 이렇게 내가 손이 크니까. 짠. 우정 팔찌. 너 팔 이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네, 제가 민들레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머. 계속 떨어지네. 나한테 버리라 길단통. 자꾸 알겠습니다. 뒷바닥에다 버리니 놔주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까? 지연아. 네? 언니 좀 못 잘 갔어? 어?